다이거즈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한테 두들겨 맞은 오늘의 경기 아주 그냥 두들겨 맞았다 이거예요. 아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테스 형은 키움을 두들겨 패는 요즘 같은 날씨에 그냥 시원하게 오늘은 그냥 먼지나게 맞았어요. 아 그냥 시원하게 맞았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도 꽤 선전했어. 선전했는데 아 정말 어린 선수한테 안 좋은 소리 하기 싫은데 오늘은 정말 조금 진짜 안 그래도 뭐랄까 자존감이 낮아진 우리 박주홍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영상 켰다 이거예요. 아유 주홍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렇게 타격을 못하냐 미안한 얘기지만은 애가 그냥 스윙하는 거 보면은 자신감이 1도 없어. 이런 선수를 1군에 올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? 기회를 준답시고 계속 올리면 어떻게 해? 애가 정말 정신적으로 더 쪼그라들잖아. 오늘 보니까 그냥 주홍이의 타격은 뭐랄까 그냥 바깥쪽 공은 건들지도 못해. 건들기만 해. 건들기만 해. 쳐도 건들기만 한다 이거예요. 야 그냥 박주홍 공격에서 쪼그라들었어. 그러니까 수비에서도 잡을 수 있는 곡을 놓쳐가지고 김성기가 빡치게 하는 거 아니야. 김성기가 이렇게 빡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. 성기가 그래도 5회까지 막아냈으면 승리 투수 요건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성기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았다고요. 3실점이면 괜찮아. 근데 그거 한번 공 놓치니까 그냥 와르르 캉캉 무너지잖아. 성기가 그냥 바로 흔들려버리더라고. 성기가 또 멘탈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. 이제 조금 흐름 잡고 선발 돼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기 좀 펴보려고 하는데 그냥 그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그냥 주홍이가 그렇게 안 도와주는 거야 주홍 글씨를 새겨버리는 거야 그냥 그렇다 이거예요. 아무튼 속상하고 그래도 우리의 또 올해 새로운 희망 그냥 박수종 선수 같은 박씨인데 왜 이러는 거야 박수종 선수는 오늘도 4타수 4안타 어제 시원하게 말아먹은 거 오늘 바로 벌충해버리는 거예요. 야 박주성 선수 제가 타격 보고 야 이 미쳤다 보통 놈이 아닌 것 같다 새로운 외야의 주전 자리는 박주성 선수가 채우면 된다 이제 이주영 도슨 박수종 완벽하다 외야 이제 남부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나 그냥 야 오늘 타격 봤습니까 이제 미쳤습니다 3루타 완전 프로 데뷔 첫 3루타를 쳤는데 그냥 그 3루타의 그 안타의 질이 미쳤습니다. 발도 빠르고요. 어우 그냥 새로운 슈퍼스타가 나타나는 거 알려준다 이거예요. 박수종 선수 정말 또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집어넣어준다 이거예요. 이야 이거 뭐 야 박수종한테 좀 배워 박종아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타순도 비슷하고 근데 왜 이러는 거야? 왜 이렇게 자신이 없는 거야? 조금만 2군에서 더 있어. 자신감 찾을 때까지 있다가 올라와. 쓰지 말고. 홍원기야. 홍원기 감독님. 자신감이 없고 지금 안 되는 선수를 굳이 기회를 준답시고 올리지 마세요. 그 기회에 이제는 거의 뭐 트라우마가 생기겠어요. 애가. 더 쪼그라들기 전에 2군 내리고 합시다. 아무튼 오늘 명절 하루. 박수종 선수는 기분이 시원하게 좋겠고 박주홍 선수는 또 우울한 하루를 보내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명절이고 6개월 있으면 또 설날 오고 또 있으면은 또 내년 가을에는 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박주홍 선수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그냥 즐기세요. 아무튼 오늘 그래도 잘 싸웠어요. 아무튼 고생하셨고 내일도 트라이.